시간에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게 지금 기록을 보니까 대략 한 1시간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강남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분들한테도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나 지인만 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된 거를 축하드리고요.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짧은 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개통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저 축하해주기 위해서 구미에서 무궁화 3시간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개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포도시철도 영원히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김포를 오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공사하는 걸 자주 봤었는데 이게 개통하는 걸 본다는 게 좀 기분이 뭔가 묘해요. 같은 신도시 주민으로서 교통이 많이 열악한데 이제라도 뚫려서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 골드라인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안전운행으로 신속하게 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포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포 도시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포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뜻깊은 날입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100년 1000년 힘차게 달려서 시민들이 두 배로 행복하고 김포의 가치가 두 배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거 축하드리고요. 김포 도시철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잘 이용하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김포 도시철도 화이팅! 화이팅!